반갑습니다. 글쓰기 책쓰기로 진짜나 최고의 내가 되는 곳 나영국소 오경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하고 매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아직과 이미라는 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과 이미라는 단어 중 어떤 것을 생각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아직이라는 말을 볼게요. 아직이란 말은 아직 무언가 부족하고 갈 길이 멀고 우리가 높은 등산을 하듯이 계속 험한 산을 올라가는 듯한 힘든 뉘앙스를 주죠. 그리고 이미라는 단어는 이미 내가 충분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충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선택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라도 수많은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늘 나보다 잘하고 더 뛰어나게 보여지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이미 존재만으로도 충분하고 가치가 있고 훌륭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앞과 뒤가 없고 높낮이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선택이고 해석이죠. 내가 나를 부족하다고 믿는다면 나는 영원히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믿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나의 이미지와 나의 자존감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글을 쓰는 일을 그리고 책을 쓰고 여러분들의 책 출판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느 순간부터 임이라는 단어를 제 마음속에 새겼고 그 뒤부터는 굉장히 충만함, 평화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보는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지금 나의 경험과 지식과 배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나누면 되는 거죠. 내가 아직이라는 단어에 무게를 두고 믿을 것인지 이미 나는 충분히 훌륭하다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선 정말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나는 부족해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건가요? 아니면 이미 나는 충분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누리고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감사하고 행복하고 누군가에게 나누는 삶을 살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지금부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아직이라는 단어는 지워버리고 이미 나는 충분하다. 이미 나는 충분히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당당하고 재미있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나만의 삶의 기쁨을 찾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네, 이상 백곤 작가 나연구소 우경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